마리 도마뱀 집사 두몽입니다. 오랜만에 대청소를 위해 앵두를 생각하는 방에 옮겼습니다. 다음은 자두를 똥밭에서 구출하고, 어우, 요새 철 들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발버둥을 안 치네요. 잠시 독방에 가두고, 자몽이는 어딨냐면요. 여기요. 납치합니다. 탈피하려고. 자몽이도 잠깐 꺼내두는데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둬도 가만히 있어요. 이제 철거의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리모델링을 할 거라서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고요. 집을 마저 비워줍니다. 자몽이 착하죠? 자몽이는 오늘 말 잘 들었으니까 아이패드 좀 시켜줍니다. 게임 좀 하고 있어, 자몽이. A few moments later. 너무 빡세서 못 찍었는데 물 청소까지 다 끝낸 모습입니다. 새로 사온 잔디매트를 깔아주고요. 잔디매트는 무독성 인조잔디인데 저거 잘라서 다듬고 하느라 2주는 걸린 것 같아요. 잔디매트는 사서 드세요, 제발. 새로 산 인조식물을 넣어줍니다. 코르크보드도 넣고 예쁘게 배치해줍니다. 오랜만에 파충류용품 쇼핑을 했는데 요새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대망의 코코넛즙을 걸어줍니다. 짜잔! 튼튼하네요. 자두는 요가 중입니다. 청소하다가 힘들 때 이렇게 한 번씩 놀아줍니다. 앵두사랑 오리 인형을 넣어줍니다. 아니 근데 요즘 저 오리도 팔더라고요. 새로 뜬 해먹도 붙여줬는데 저게 자꾸 떨어져서 방석으로 바꿨습니다. 아베미들이 코코넛칩보다 좋아하는 백업도 넣어줍니다. 완성입니다. 입주를 시작해볼까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잖아. 자식아. 자두를 코코넛즙에 넣었지만 바로 나와버립니다. 다음. 잉두도 출소합니다. 앵두는 과연 코코넛에 들어갈까요? 외면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우리에겐 한 발의 자몽이가 남았습니다. 자몽이는 들어갈까요? 역시 외면합니다. 손가락으로 유도해보지만 자몽이도 집사의 노력을 거절합니다. Nope. 앵두가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아무도 코코넛에 들어가지 않아 상처받은 집사의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자몽이가 새 집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너? 나 다 청소했는데 너? 불을 끄고 조명을 틀었습니다. 앵두 눈동자가 커진 게 더 귀엽네요. 무서워. 코코넛은 외면하지만 이파리는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자몽이도 이파리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두 리뷰도 들어볼게요. 뭐게 놀랄 일이야? 눈동자 커진 자두 너무 예쁘죠?
검색어로 탐색해봅니다. 팔개였네. 오늘은 집사 빼고 아무도 안 좋아하는 코코넛 집 꾸미기였습니다. 나오려고? 언젠가는 코코넛에 들어가 주겠죠?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또바이!